응원하는 플라이 루웨일리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로 거짓말 한 말 하나도 1g도 안 보태고, 아, 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압도당할 정도예요. 오상민 회장, 제가 발심이 탄 것 같아요. 저는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지금. 네. 네. 아쉽게도 장재원 선수가 중국의 임필 선수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고, 이제 대한민국이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네. 신주원 박준 선수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4강전인데 이 선수를 넘으면 바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결승전으로 바로 갈 수 그 은메달이 일단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과연 이 루 웨량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역대전적에서 너무 밀리거든요. 아, 이번만은 역대전적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경기해야 돼요. 자, 중국의 플라이 루 웨량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도 국가대표 1위를 차지하고 바로 이곳 중국 청주로 왔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세트리시티에 가득 메운 모든 중국 관객들이 전부 다 이 루웨일량 선수를 응원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 팬들이 당연히 중국 선수를 응원하는 것은 당연한 지사고요. 현재 그 중국의 선수들이 많이 탈락한 가운데 승현 선수가 탈락한 가운데 반대쪽에서 임필 선수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 오크 최고봉에 있는 그런 루웨일량을 응원하지 않을래 하는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팬들이 이 현장에서 루웨일량을 응원한다고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게임팬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희의 미약한 힘으로나마 저희 네. 두 명이 소리 질러서 대한민국의 신준 박준 선수를 목이 터져라 응원하겠습니다. 자, 박준이 나오는데 박준이 원래는 엄청난 함성을 받는 선수인데 상대가 플라이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게임팬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을 모아서 이거 중국 청주로 보내주고 계실 거고 네. 그걸 박준 선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 번쯤은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은 말로는 안 하셔도 돼요. 박수 한번 맞춰주시면은 네. 아레나 박수 한번 맞춰주시면 아마 진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WCG와 네. 인연이 없었던 박준 선수가 드디어 2009년에 이곳 중국 땅에서 금메달을 향한 그 가장 어려운 고비를 지금 넘게 됩니다. 여러분, 박준 선수의 승리를 기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플라이 류웨일량 2007년 그랜드 파이널에서 장재호에게 패했었거든요. 네. 올해 2009년에는 박준에게 패할 거예요. 가 바로 이곳 중국 청주 세트리시티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저희 중계진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소리 질러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박준이 이 4강 고비만 넘기면 바로 이곳 중국 땅에서 중국 팬들이 그렇게 연호하고 열광하는 플라이를 꺾고 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준 선수 충분히 능력 있는 선수고요. 본인도 지금 자신감을 어느 정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결승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4강에서 네. 그루비를 꺾고 올라왔거든요. 어렵다는 지난해 2008년에 금메달리스트 네. 그루비를 꺾고 올라온 박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냥 출중하고요. 박준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목말랐던 금메달을 이곳 WCG에서 우리에게 선사해줄 것을 믿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여지는 진영은 트위스티드 매도우에서 플라이 네. 루웨일리앙 선수의 진영입니다. 빨간색 오크. 자, 그리고 아래 진영이 대한민국의 SK 린 박준 선수입니다. 네, 일단 뭐 SK 린 박준 선수 하면은 아쉽게 뭐 WCG에서의 성적은 없습니다만 그 외의 대회들에서 성적을 좀 굉장히 많이 거두었었고 그렇죠. 별명은 신준, 가시요 간 했다 하면 거의 다 이긴다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완전히 주무를 줄 아는 조물주라는 거예요. 네, 네. 하늘을 플라이하고 날아다녀도요. 네. 신은 그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신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 세상을 다 아우르는 그런 신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중국 플라이 선수는 대진운이 너무 좋았어요. 좀 쉽게 네. 쉽게 올라왔고 그렇죠, 그렇죠. 반면에 박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8강에서 그루비 선수를 꺾고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장재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장두섭 선수를 꺾고 그리고 중국의 임피 선수에게 아쉽게 무너졌는데 네. 임피와 러시아의 해피 선수가 4강 대결, 다른 4강 대결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뭐 그쪽 라인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피와 해피 선수 간의 경기, 휴먼드 언데드 간의 경기인데 인피 선수가 2-0으로 0-2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상대 전적에선 전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해피 선수가 또 스카이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휴먼전에 대한 그런 자신감, 세계 최강의 언데드라는 것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게 된다면은 박준이 만약에 4강에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언데드를 상대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 우성규 대설, 제가 담이 큰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네. 너무나 가슴이 떨리고요. 정말 올해 중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한민국이 이 땅에서 네. 이렇게 많은 응원을 다 뒤집어 엎고 단 저희 둘이만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땅에서 많이 이 신준을 응원하실 많은 팬들에게 정말 금메달 한번 제대로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안겨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해볼게요. 네. 자, 플라이의 블레이드 마스터 오늘따라 칼끝이 무디다. 네, 이런 느낌이 좀 저희에게 팍팍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뭐 이게 그 현장 스피커로에서 제대로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압도를 하는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목소리를 잘 안 들리기까지 합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WCG 그랜드 파이널이 펼쳐진 지금 역대 최고의 관중들이 모였는데요. 눈을 밟았어요. 그러나 반점 빼면 돼요. 네. 빼면 돼요. 자, 살짝 뒤로 빠집니다. 이런 거에 당할 박준이 아니에요. 신준이 아닙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뭐 초반에는 아이템에서 살짝 밀립니다만은 경험치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현재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플라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게 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체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힐링샵으로 체력 보강하고요. 이거는 지금 플라이 선수가 조금 손해를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그렇게 많은 이득을 현재 본 상황도 아니고 그런 쪽 두 개가 와서 이쪽 지역을 본인은 이제 가져가게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아직까지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네. 오히려 다른 진영으로 갑니다. 일단은 스피드 우츠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단 달라붙은 모습이고요. 헬릭스하고 한 개 이후에 자, 박준 선수 놀랍게 반지가 나왔네요. 이거는 박준 선수가 사냥을 그냥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났고 자, 스피드 부츠 그리고 더스트를 구입했습니다. 사냥하는 꽁무니를 왜 이렇게 뒤를 좋아하죠, 이 선수가? 지금은 스틸을 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그런트가 끊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지금 힐링세이브도 한번 또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런트 끊기면 안 돼요. 지금 그런트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그런트 낚시 한번 해주고 막아야죠. 네, 그런트 예. 낚시 한번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자, 2렙을 막 찍어낸 플라이의 블레이드 마스터고요. 다른 진영의 사냥은 또 원활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금 박준 선수도 레벨업을 좀 해주고 2레벨을 찍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플라이 선수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짙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일단 막 그런 점 때문이라도 일단 뭐 플라이 선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자, 말리지 말아야죠.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때리기 조금 애매하고요. 네. 예, 이제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예, 잡아야 가져갑니다. 돼요. 2렙 찍었어요. 아이템, 베이스 글러브 좋고요. 예. 자, 괜찮습니다. 초반에 플라이가 지속적으로 네. 어떻게든 박준 선수를 좀 말리게 만들려고 네. 열심히 애는 썼는데요. 어택클러 플러스 유. 아이템이 너무 좋게 나오네. 지금 플라이 선수 아이템이 좋네요.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요. 블레이드 마스터 같은 경우는 공격력에 올라가는 아이템을 들었을 경우에 정말 강력해지는 건데 네. 일단 공격력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나 뭐 이런 말씀 하고 싶지 않지만 네. 고스톱 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초반 운이 끝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초반 운이 이걸로 다 했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상대방 서로가 이제 대충 뭐 움직일 만한 위치가 전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쪽 쪽으로 일단 한번 움직였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플라이 선수의 그런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서로가 이제 일단 나눠가는 그런 타이밍이 왔네요. 그러네요. 일단은 사냥에 집중합니다. 양 선수 모두 상점 지역을 사냥하고 있는 파란색의 오크가 바로 에스켈린 박준 선수고요. 기대되는 거는 아이템인데요. 아이템. 경험치 체계라도 아이템은 그냥
그냥 노멀한 노멀한 네, 정도가 일단 나왔고요. 나왔고요. 과연 아이템에 뭐가 나올 것인지. 네, 아 어태클러가 또 나오네요. 어허 이거는 거기다가 그런트가 한 개 정도는 끊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블라이 선수가 온다면 어 일단은 엇갈렸어요. 네 개인입니다. 네. 자 3레벨 네 찍었고요. 네. 자 아쉬운 것은 아 이 아이템이 좀 따라줘서 기왕이면 네. 한번 싸웠을 때 또는 그 이전에 좀 도움을 좀 박준 선수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아 이게 안 되네요. 자 세컨 자 건물 치솟아가는 것 좀 아 예 일단 헥스가 되는 그 타이밍이 돼서 일단 다행인데 지금 블레이드 마사가 조금은 자 그렇죠 요거 한 개 끊어야 돼요. 하나 끊어지게 무조건 아 근데 헥스가 가능하네요. 네. 네, 일단 부벼주면서 시간 더 끌 수 있고요. 자 박준 선수가 어이없게 영웅을 잃는 이런 아쉬운 장면들이 가끔씩 나와서 저희 가슴을 덜컹덜컹하게 만드는데 자 그런 건 절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아 스틸 스틸 못한 것 같네요. 아 스틸을 못한 것 같은데요. 아 스틸을 아, 했나요? 했네요. 아 스틸을 했네요. 했어요. 지금 네, 블레이드 마스가 그 박준 선수의 블레이드 마스크였네요. 그렇죠. 쉐도우 헌터 박준 선수가 사냥하고 레벨이 올랐어야 되는데 헥스 아 걸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헬입니다. 스피드 스크롤 찍고 빠졌나요? 스피드 스크롤 찍고 빠졌어야 돼요. 아 예 스피드 스크롤 찢었네요. 네. 예. 자 본진 쪽으로 잘 도망 아 몰래 더 아래쪽으로 어 요건 센스죠. 예. 본진 들어가 봤는데 본진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요런 것도 지금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박준 선수가요. 예, 양 선수들 지금 머리싸움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양 영웅들 블레이드 마스터가 만화가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윈드워크를 사용하는 어떤 그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타이밍입니다. 네. 네. 자 3렙까지 찍은 박준의 블레이드 마스터 이제 섀도우 헌터가 추가되기 직전에 끌어내서 사냥을 가져갑니다. 사냥하는 위치는 라이. 지금 박준 선수가 상대방의 위치를 한번 놓쳤고요. 자 그러나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 달라붙어서 어 사냥하는 거 일단은 한번 자 이거 잡을 수도 있어요. 잡을 수도 있는데 만화가 없어서 아하. 아 만화가 없어서 빠져야 되네요. 아 이렇게 아쉬울 때가 있나요. 그러게요. 좋은 먹잇감이었는데 일단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 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헥스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런데 1세 걸렸어요. 네 빠질 수 있어요. 지금은 갑니다. 다행입니다. 자 아래쪽에서 교전을 아 예 지금은 박준 선수의 움직임도 정말 좋은데 상대방이 어떤 그 사냥하는 위치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섀도우 헌터 자신의 본대 병력을요. 자 그런트 최저 관리 해야죠. 네, 그렇게 플레이를 지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아 스탠스 벨트가 또 나왔고요. 네, 생각보다 아이템에 이렇게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는지는 못해요. 네 2렙 찍었죠 섀도우 헌터. 뭐 섀도우한테 레벨만 많이 올라가 주게 된다면 3레벨만 빨리만 찍어 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할 만합니다. 지금 네. 아직 초반이고요. 네. 아, 얼마든지 뒤집어냈어요. 그리고 전투를 워낙 또 박준 선수가 잘 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네. 예 그리고 뭐 진짜 전투력은 사실 세계 최강의 오크다라고 평가받는 선수는 사실 플라이 선수인데 이 플라이 선수와 함께 어떤 그 교전 능력에서의 그 어떤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박준 선수가 맞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오늘의 어떤 그루비 선수와의 전투 능력 그리고 저 장조섭 선수와의 그 연습 경기를 좀 지켜보니까는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자 가진 그동안의 모든 실력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포션. 박준인데요. 그렇죠. 가져갑니다. 경험치를 못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네. 마기로브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섀도우 헌터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킬리세브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자 이런 식으로 빼먹기도 해야 되고요. 아 유닛들도 하나하나 끊어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렇죠. 자 그렇죠. 지금은 저 아이템 아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마기로브 당연히 팔면 안 되는 거고 섀도우 헌터에게 넘겨주고 마나를 최대한 많이 늘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힐링 스크롤 한 장을 들었고요. 마나 스링 한데 어젤리티 슬래퍼 노멀해요. 저 정도는 깔끔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할 만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자, 코더비스트를 서로 한 개씩 갖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한번 교전이 붙게 되면 정말 아 이거는 정말 이곳 경기장을 뒤흔들 만한 그런 경기가 되겠는데요. 자 교전 붙었고요. 일단 피온이 좀 더 앞쪽으로 그렇죠. 피온이 좀 더 앞쪽으로 붙었죠. 자 피온이 매집 역할도 해줘야 되고 분산 역할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자, 슬리웨이브. 양 선수간의 어떤 블레이드 마스터의 화력 차이는 조금 날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잘 끌어먹을 수 있을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플라이의 블레이드 마스터 4렙까지 찍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블레이드 마스터의 화력 차이는 좀 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본진도 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득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위쪽에 피어 놀고요. 네. 자, 위쪽 피어들 그렇죠. 거기서 그냥 자야 돼요. 자, 힐링스트롤. 여기 올 필요 없고요. 3레벨 어떤 슈드 어떻게 3레벨을 또 빨리 찍어준다. 슬리웨이브. 자, 코더비스트 잡히고요. 아, 코더비스트 놓칩니다. 아직까지, 크리티컬. 네.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잡아냈고요. 괜찮아요. 아직 얽히고 설키긴 했습니다. 레벨 3 레벨. 서로 같이 찍었어요. 힐링 웨이브. 자, 레이더 하나 잘 구해냈습니다만. 아, 레이더. 아, 아, 그 마나 포션에 있는 게 조금 타격이 있는데요. 자, 이거. 아, 나머지 병력들이 밀리네요. 나머지 병력이 밀려. 스피드 스크롤까지 쓰고 쫓아옵니다. 헥스 걸렸어요. 자, 인수네어만 조심하면 되는데. 쉐도우워터, 쉐도우워터. 아, 예, 예, 버텨주고요. 네, 쉐도우워터. 마나 포션 지지를 사랑하는 박진 선수입니다. 아, 아무래도 전투력은 플라잉 선수는 절대 밀리는 선수가 아니고 어떤 지속적인 어떤 도전에 의한 그런 승기를 따내는 선수가 바로 플라잉 선수이기 때문에 박진 선수가 약간 그걸 좀 밀렸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요. 네. 아, 뭐 이래저래 좀 블레이드 마스터의 화력 차이 이런 부분이 승자를 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냥 실력으로서는 어떤은 네. 밀린 게 아니에요. 아이템이 안 따라줬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운이 또 어느 정도 가미가 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에서 뭐 운이 안 따라줬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따라주게 돼 있어요. 그럼요. 네. 역전승이 가장 또 짜릿하고 그런 승리를 대한민국의 팬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지금 SK는 박준 선수는 그저 한 경기를 던져줬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네. 다시 시작이에요. 아, 뭐 하나 좋습니다. 하나 다시 가져오면 차례 원래 사람이라는 거는 차례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야, 현장의 모든 중국 팬들이 다 같이 플라잉을 응원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지금 모든 힘든 힘을 다 끌어모아서 SK는 박준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야 됩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팬 여러분들이 워3의 금메달을 바라고 있습니다. 박준 파이팅 해야 돼요. 자, WCG 2009 그랜드 파이널 넘기고 계십니다. 아, 루에량이 플라이. 정말 무슨 중국 홈 어드밴테이지. 물론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아이템 운영이 기가 막혔네요. 운영이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운이 좋은 거죠. 네. 네 자, 박준 선수가 되게 불운했습니다. 네. 자, 그 운을 딛고 이번에 새로운 승리를 기원하면 다시 한번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다시 WCG 2009 그랜드 파이널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중국의 성두입니다. 자, 워크패스 3 종목의 4강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준 선수 앞서서 첫 번째 경기 내일 좋습니다만 네. 괜찮아요. 지금부터 남은 두 경기 다 잡으면서 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준 선수 그루미 선수로도 2대1로 승리를 할 때 깔끔하게 패승승이었거든요. 네. 아, 이번에도 패승승하면 돼. 왜냐면 대세는 패승승이니까요. 맞습니다. 아, 이름도 패승승이라는 이름이 있겠죠, 어딘가에. 아, 자, 그런 만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박준 선수에게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사이트에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종목이 어떤 것에 상관없다. 무조건 한국만 응원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박준 선수 1패 가져가는 거 그런 거 마인드 컨트롤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네. 자, 가겠습니다. 박준 이겨야 돼요. 중국 땅이기 때문에 이 모든 팬들이 다 같이 플라이를 응원하기 때문에 그 자리이기 때문에 네. 박준 선수가 이겨야죠. 그래야 이 모든 선수들이 이 중국 팬들이 다 같이 대한민국의 월드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많은 몇만 관중이 플라이를 응원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다 둘이라도 박준을 응원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맞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여러분의 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의 입을 통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박준 선수 응원해주시고 지금부터 박준의 승리하는 소식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장 에코와 이는 박준이 이길 겁니다.
있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 오크 플라이 선수의 진영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색깔 빨간색이라면 반대 파란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색깔입니다. SK린 박준 선수의 오크 진영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해야죠. 뭐 박준 선수 마인드 컨트롤 하는 데는 뭐 도사예요. 아, 그럼요. 뭐 배승승. 박준에겐 사실 그냥 승승승승승이 어울리는 선수긴 합니다만은 뭐 안 되면 패승승이 되는 선수니까요. 그럼요. 네. 자, 게다가 앞서서는 뭐 네. 아이템 여러 가지로 사실 플라이 선수를 도와줬다면 네. 예, 기본적인 실력에 있어서만큼은 SK린 박준 선수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4랩 5랩 되는 영웅이어도 싱긋하고 웃고 많은 선수가 박준이거든요. 네, 예, 신준 여유가 있고요. 자, 다른 쪽 토너먼트장에서의 경기 결과 경기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든지 예, 이런 각 종목에 오늘 16강 토너먼트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8강 4강 경기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진짜 정말로 제가 그 워스리 이제 경기를 봐야 하기 때문에 토너먼트 존을 들어가려다가 압사당할 뻔했어요, 정말. 네.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뭐 어쨌든 그만큼 이 중국에서 워크래프트 3 인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나가 다니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예, 모든 곳이 인파로 막혀서요. 뭐 농담 조금 보태드리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안 하고 사인만 받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조금 봤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선수들이 지나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팬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네. 예, 사인 받기를 원하고 뭐 초반이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 잠시 화장실을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알아보나 했더니 제 옆에서 플라이가 네. 소변을 제 옆칸에서 아하. 이건 굉장히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다, 본인은 굉장히 얘기예요. 후하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뭐 여기서라도 한번 질러봐야죠. 어디서 지르겠습니까. 플라이 시선은 딴 데로 두셨죠? 네. 네. 자, 풋라운드 찍고 있습니다. 자, 뭐 아까 전에 장지섭 선수와 함께 후 장지섭 선수와 함께 에코아일에 대한 그런 그 얘기들을 조금 나누는 것을 봤어요. 이거 글씨 못 듣나요?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봤는데 저는 못 알아봤고요. 아예. 네. 어쨌든 장지섭 선수와 좀 얘기를 하면서 에코아일에서는 좀 요렇게 아이템이 너무 안 좋아요. 본인도 조금 좀 실망한 얼굴이 있죠. 기분이 좀 나쁘고요. 이쪽은 헤이트 클럽이고요. 왜 이렇게 오늘 와, 참. 아까 전에도 박준 선수가 아이템이 너무 안 나왔었다. 그룹이랑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오크전에서 너무나도 아이템 운이 중요하다 보니까는, 그런 점에 좀 본인이 좀 말려서 패배를 했었던 그첫 경기였었는데, 네. 아이템이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좀 역전해 낼 수 있는 그런 점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되고 플라이 선수 꼼꼼하네요. 다른 걸로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는데 자 빠지면 때리나요? 여기서 패트로 시키네요. 이러면은 때리기 어렵거든요. 네. 자 그래도 일단 한영을 가져가는데 그걸 봤기 때문에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점 가고요. 거기다가 플라이 선수 센스 있게 패트로를 시켜주면서 위쪽으로 지금 오가 한 개가 또 말려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네. 잠깐만요. 자, 레벨업하고 바로 윈드워크. 예. 자, 마나 스틸링 원드 그리고 어택 클러가. 네, 아이템 샀어요. 지금 아이템 샀고요. 예, 있어요. 자, 그런트 체력 관리 해줘야 됩니다. 지금 물론 뭐 블레드 마스가 내려오는 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상대방이 스피드 부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때리고 마나 뺏고 때리고 마나 뺏고 그렇죠. 네, 때리고 마나 뺏고 좋고요. 예, 바로 빠졌고요. 그러나 본인이 그런트가 좀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스트 상대방이 뺏겼나요? 더스트 있어요. 샀어요. 자, 네. 그렇죠. 아, 오히려 잡혔습니다. 자, 슬슬 더스트 타이밍. 더스트 뿅. 자, 잡았고요. 뿌려줘. 이게 뺏었고, 만화 뺏었고요. 네. 자, 그리고 그런트 하나 더 뺏었죠. 그렇죠. 잡았어요. 잡을 수 있는데. 네. 잡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오리가 좀 때려주고요. 위험해요. 블레이드 마스터가 체력이 없기 때문에. 한방을 때리고 가나요? 자, 힐링 셀브 타이밍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금 신경전 장난 아닙니다. 더스 한번 뿌려주고요. 자, 이제 먹었고. 아슬아슬합니다. 진짜. 그런데 두 개를 끊어줬다는 건 어쨌든 네. 박준 선수에겐 기분 좋은 일이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은 박준 선수가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경험치 차이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2.8, 2.4, 2.5 정도. 박준이 좋아요. 괜찮아요. 굉장히 좋고 거기다 그런트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네. 그런트를 찍어 어쩔 수 없이 오크전에서 그런트를 찍어줘야 되는데 그런트를 찍어주기 위해서 드는 돈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초반에 그것도 초반에 그런트 두 개는 아 급족했거든요. 아 그렇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꾸 빼먹으면서 차이를 점점 더 벌려야 되겠습니다. 네, 박준. 거기다가 아래쪽 6시 상점 지역에서 먹었었던 아이템을 갖다가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이득도 어느 정도 또 많이 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서 상대배를 바로 찍자마자 상대방에게 바로 초킹을 들어가서 이런 타이밍.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타이밍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야 이제 첫 경기와는 다르게 조금씩 조금씩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준! 자 상대방의 위치를 일단 확인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스네어를 그런트에게 한 번만 뿅 걸어주게 된다면 정말 땡큐베리 감사할 텐데요. 이스네어 뿅! 아 뒤에 걸리면 안 돼요! 오히려? 에이스 글러브! 박준 선수가 걸렸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뭐 그런트 한 개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박준의 블레드만 써도 근처를 왔긴 이거 놓쳤다! 아 이거 놓쳤네요. 네, 아 위에서 먹을 게 있었는데요. 자 오히려 그래도 블레이드 마스터의 체력을 네. 자 깎아 줍니다. 본인도 본인도 윈드워크 쓰고 일단 상대방의 그런트가 빠지는 모습을 한번 자 그런트 잡으면 마지막에 크리 마지막에 크리 잡았어요. 아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박준 선수가 어느 정도 분위기 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키도도까지 나오게 되면 완전 분위기에 금물 살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여기 있는 모든 중국 팬들이 저를 째려보고 노려보고 무슨 짓을 다 해도 저는 박준을 응원할 겁니다. 아,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금메달 따가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야 뭐 오늘 보고 안 볼 사이니까요 우리는요. 네. 아 내일까지는 해야 돼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아 저희가 이렇게 웃는 건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네. 자 그리고 플라이의 멀티 진영 쪽 사냥 위치 맞고요. 자 스틸! 그렇죠. 뭐 아이템 뺏기는 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네? 자 쉐도우헌터의 아이템 지금 그 경험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박진호 블레이드 마스터가 지금 경험치 탄생하고 있는 박진호. 거고요. 예. 자 그리고 사냥을 일단 못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땡큐거든요. 이렇게 네. 자, 지금 에코아이는 박준 편이에요. 택진이 걸렸습니다만 타이밍을 뺏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박준의 분위기로 만드는 거죠. 네, 약간 당황한 얼굴이에요, 플라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섀도우 헌터, 박준 선수의 섀도우 헌터와 그런트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박준 선수가 정말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다. 자, 웬만해서는 정말 중립적으로 중계하시는 오성균 해설이기 때문에 네. 오성균 해설이 박준이 좋다 그러면 진짜 좋은 거예요. 아, 저는 웬만한 중립적이지, 엄청나게 중립적이기 때문에 가끔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상황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12시 진영을 먼저 또 사냥을 가져가는 박준이거든요. 네 어차피 뭐 플라이 선수가 사냥할 수 있을 만한 데는 어느 정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박준 선수의 블레드 마스터가 당연히 왼쪽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히 세라가 볼 수가 있겠고 네. 일단 섀도우 헌터가 체력이 많이 빠져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헥스 이후에 빠져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워낙 먹을거리가 그다지 많지 않은 맵입니다. 못 에코아이. 나가요? 못 나가는 거예요. 네. 섀도우헌터 레벨 차이도 당연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방이 본진에 묶여있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아 박준 선수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요. 네. 남은 지역 사냥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기본적인 동선 자체가 넓어질 수 있는 박준이죠. 네 뭐 무적 포션 같은 거 뭐 힐링 포션 같은 거는 사실 뭐 지금 타이밍에 사실 뺏길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이거 뺏기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섀도우헌터 레벨을 묶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지원 싸움을 두고 박준 선수가 플레이를 해야 되겠고요. 네. 자 오히려 자신의 멀티 쪽을 가져가면서 사냥 가져가면서 네. 레벨업 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거기다가 박준 선수의 블레이드 마스터는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사냥 코스를 묶고 있어요. 예, 묶고 있어요. 계속 스토킹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냥 스피드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네, 본진 쪽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사냥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야, 요거, 제가 거의 빠진 거. 그러나 저거보다는 이제 아이템을 주는 크림인 저 나이트 크롤러, 나이트 네. 크롤러가 아이템도 주거든요. 아이템 줬는데 일단은. 조금 더 잡고 윈드워크 그렇죠. 두께 먹고 빠지는 센스. 네. 남의 게 맛있어요. 하나 먹으면 심심하니까 두 개 정도 원래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인지 상정이니까요. 원래 빼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 역시 한국 사람 특유의 그 남의 떡이 좀 더 커 보이는 네. 그런 스타일의 플레이 좋아요. 네. 자 플라이가 이곳에서 그 수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박준 선수가 그것을 실력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 일단은 이번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일단 그 그룹이 선수를 이겨서 그룹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리적인 싸움 그리고 운영에 의한 싸움을 많이 한다고 손치게 되면은 플라이 선수는 좀 단도직입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합니다. 좀 뭘 하더라도 그 굵게 움직이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준 선수가 충분히 상대하는 데는 뭐 그닥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요. 머리를 먼저 이렇게 굴리기보다는 몸이 먼저 그렇죠. 몸이 먼저 움직이는 선수니까요. 직관적인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까다롭지 않아요. 아 3대배! 3대배!
이러면 섀도우 헌터 레벨 차이가 좀 더 많이 나지요? 자, 그리고 물론 지금 상대방도 섀도우 헌터 레벨업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대방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블레이드 마스터의 레벨을 같이 올려주면서 네. 블레이드 마스터가 4레벨을 찍어줄 수 있는 타이밍을 빨리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스텝 뿌렸고요. 아이템! 아이템 먹었고요. 네, 가져갔죠? 네. 네. 레이저를 잡맹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섀도우한테의 레벨은 거의 같아지겠습니다만은 블레이드 마스터의 레벨, 그러니까 블레이드 마스터가 3레벨을, 아 누가 좀 더 4레벨을 빨리 찍느냐에 따라서 크리티컬이 1스킬이냐 2스킬이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요. 자, 이쪽은 뭐 어깨 놔두고 그 사이에 박준 선수의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자, 불만 좀만 더 빨리 내가 더 띄워줄게. 다 먹었네요. 브런티를 노려봄 직은 합니다만은 이거는 신경만 쓰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타이밍이었었고요. 그렇죠. 네. 자, 체력 살짝 보강했고 그 뒤를 한번 쳐봅니다. 스피드 스크롤 썼거든요. 찢었거든요. 박준. 이거는 본진 가서 어느 정도 테러를 생각한다는 건데 이거는 블레이드 마스터가 아래쪽에서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플레이거든요. 여기 묶어줘야죠. 그렇죠.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시간 벌어줘야 돼요. 기왕이면 시간 벌어줘야 돼요. 체력도 많이 깎아주면 더 좋겠고요. 뿅. 뒤를 밟으려고 했네요. 예. 자, 그러나 상적 끼고 싸우면 안 됩니다. 네. 박준 선수와 아까 전에 얘기를 계속 해본 결과 상대방의 본진에서 괜히 유리한 듯 하기 때문에 상적 끼고 싸우다가 패배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준을 빼야 돼요. 박준 예? 빼야 돼요. 유리한 위치에서 싸워야 돼요. 박준 빼야 돼요. 괜히 손해보는 싸움 할 필요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박준 빼는 게 맞아요. 빼는 게 맞아요. 괜히 상적 끼고 싸우다가 마나 포션 마시고 그냥 경기 역전 나가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도 그걸 걱정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빠지는 게 맞아요. 아주 현명한 플레이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오히려 중간에서 제대로 힘싸움 한다면 박준이 얼마든지 승산이 있어요. 거기다가 센터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냥 때리게 내비두고 네. 아래쪽에서 블레이드 마스터가 아이템 뭐 힐링 포션, 힐링 스크롤이라든가 그래도 스크롤 갖고 왔네요. 일단은 뭐 무적 포션 같은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은데 어쨌든 플레이는 지금은 박준 선수가 너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본진 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요. 이거 두근두근 돼서 진짜 죽이하기 너무 힘드네요. 섀도우 헌터가 마나 포션 하나 들고 있는데 자, 끌어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박준 일단 이것만 이겨주면 거의 결승전에서 해피를 만난다 손 쳤을 때 네. 거의 금메달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금메달이 자, 거의 붙었어요. 금메달 수 있다. 가장 큰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난관인데 이제 넘어가야죠. 지금 플라이 선수 같은 경우도 자 상점을 끼고 싸운다는 생각인데 상점부터 반응시키는데요. 달려들었습니다. 이거는 작정하고 달려드는 건가요? 글쎄요 이거는 힐링 웨이브 상점 때리다가 조금 피해를 보기는 봅니다만 그래도 상점 순위 들어간 겁니다. 상점을 일단 깨고 깼어요. 자, 그러면 체력 보강해주고 뒤쪽에서요. 자, 여기서는 이제 힐링 스크롤과 힐링 웨이브 싸밍인데다가 자, 블레이드 마스터 빨리 4레벨 찍어줘야 되거든요. 비스 인젠트! 힐링 스크롤 있고요. 힐링 웨이브, 힐링 스크롤 아무거나 하나 고동이 있을까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뒤쪽에 고동이 하나 더 오긴 했습니다. 저쪽은 힐링 스크롤 썼고요. 박준 선수의 블레이드 마스터가 계속해서 휘저어주면서 상대방의 유닛들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레이더.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가 아무것도 잘 못하고 있어요. 레이더, 그렇게 하나 끊었고 자, 고동 하나 더 왔어요. 고동 하나 더 왔죠? 자, 고동이 있어요. 일단은 묶여있는 상태, 이걸 리크 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잘 죽지는 않거든요. 네? 나머지 병원들 좀 더 빨리 잡아주면서 상대방의 병원들 좀 녹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 뒤쪽에 피온들이 자, 다시 달리고 체력 계속 고강하고 있고 고동 빠져요. 경기가 이거 좀 자, 고동 잡혔습니다. 자, 일단은 뭐 블레이드 마스터 싸움에서 서로 간의 화력차는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네? 힐링 웨이브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블레이드 마스터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힐링 웨이브 놓치고 소더비스트를 지금 또 놓쳤어요. 자, 레이더가 있어줘야 돼요. 블레이드 마스터 여기에서 블레이드 마스터를 놓친다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인구수도 거의 뭐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어서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 찍었는데 아래쪽에서 블레이드 마스터 샀네요. 급하기 때문에요. 지금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찍었다가 다시 취소하고 사네요. 자,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플라이가 오는 것을 좀 잘만 정비를 하고 좀 막아주면 좋을 텐데 갖고 있는 병력이 너무 없네요. 이거 에테리얼 폼 에테리얼 폼 타이밍도 안 나와요. 크리티컬 때문에 두 개나 끊어냅니다. 레이더까지 레이더! 잡아라 잡혀라 좀 아무것도
없긴 한데 자 여기서 디스인체트 킬링 앨범 타이밍이다 킬링 버텨주고요 킬링도 맞춰 블레이크만 잡아줄 수 있으면 자 막고 막아 막아야죠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막고 오른쪽 막고 블레이크만 잡아줘 아 지지치네요 박수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서 네 워크래프트 3의 금메달을 정말 아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소식을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아 뭐 열심히 했어요 박수 선수 열심히 했고 아 또 눈물이 나는데 아 또 눈물이 나는데 아, 예. 뭐, 내년에는 또 잘하겠죠. 아, 뭐, 네. 네 내년에는 잘할 거예요. 네. 예, 참 높네요. 중국의 벽이 강하네요. 자, 그러나, 아, 대한민국 선수단, 특히 워크래프트 선수들 너무나 열심히 잘 싸워줬고, 예, 아쉽게 여러분들께 박준 선수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지 네. 못해서, 아, 너무 가슴이 좀 아프네요. 아, 예, 뭐. 아. 제가 뭐 잘 안